25번에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먼저 분말 소화약제들은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이 인산암모늄 NH4H2PO4고요. 4종은 2종 분말인 탄산수소 칼륨과 NH22의 CO라고 하는 요소죠. 얘와의 부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종 분말의 경우에는 적응 화제가 B급과 C급만 가능하고 2종 마찬가지 B급, C급, 4종도 B급, C급이지만 3종은 A, B, C 전부 다 가능하다. D급은 안 되고요. 금소화제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색깔은 백색이고요. 2종은 담자, 그래서 연보라, 그냥 보라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색. 3종은 분홍색 또는 담홍색이고 4종은 회색,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보기 봅니다. A급을 제외한 모든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3종 분말이죠.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주성분은 NH4H2PO4라는 분자식 인산암모늄 맞습니다. 3번에 제1, 제1은 빼도 됩니다. 인산암모늄이 주성분 맞고요. 담홍색 또는 황색 거의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담홍색으로 착색이 되어져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 26번요. 자, 하론 1301, 하론 1211, 하론 2402 중에서 상온 상압에서 액체 상태인 하론 소화약제로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죠. 하론 1301과 1211은 기체고요. 하론 2402만 액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액체 상태인 것만 물었으니까 답은 2402만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라는 거죠. 27번에는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연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그네슘은 포소화기 그랬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제2류 위험물 중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제3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물질이죠. 이 세 가지는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과 함께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만 가능하다라고 암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의 포소화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포는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황린의 경우에는 3류 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얘는 물 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수분이 포함된 포소화기 사용할 수 있고요.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 2류 위험물인데 얘는 CO2도 되고요. 다 거의 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등류, 4류 위험물은 주로 이산화탄소라든지 할로겐 화합물, 분말, 포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